하지만 뭐 관절이 갑자기 붓고 아프거나 뻣뻣함이 심하거나 섬유근육통처럼 이렇게 전신 통증이 있는 경우에도 겨울철에 특히 스트레칭을 잘 하시고 오늘은 겨울철에 심해질 수 있는 관절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철에 일단은 관절이 좀 더 뻣뻣해지기 쉽고 온도가 떨어지면서 관절도 아무래도 좀 덜 움직이게 되고 온도가 낮기 때문에 관절의 유연성도 떨어지면서 통증이 좀 더 유발될 수 있는 계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겨울철에 삐끗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외상으로 인해서 다치는 경우도 있고 기존에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나 뭐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는 분들 중에서 좀 더 관절이 뻣뻣해지거나 통증이 심해져서 내원하시는 분들도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근육이 뻣뻣하게 느껴지거나 관절이 시리거나 아픈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을 때 증상들을 미리 조절을 해서 치료를 하는 것이 추후 예후에 더욱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뭐 가벼운 경우에는 이제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뭐 염증이 심하지 않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집에서 온찜질을 하시거나 스트레칭을 통해서 관절을 풀어주고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그런 운동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뭐 관절이 갑자기 붓고 아프거나 뻣뻣함이 심하거나 그런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병원에 내원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일단은 휴식을 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집에서는 휴식을 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는 이제 관절이 이제 뻣뻣해질 수 있고 근육이 좀 경직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삐끗하기도 더 쉬워지는 그런 조건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항상 관절을 잘 풀어주고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여름철에는 뭐 준비 운동을 하지 않고 과격한 운동을 하더라도 삐끗하는 경우가 겨울철보다는 좀 적은 것 같고요. 겨울철에는 준비 운동이나 스트레칭 운동을 하지 않고 갑자기 과격한 행동을 한다든지 운동을 하게 되면 삐끗한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는 특히 스트레칭을 잘 하시고 갑자기 너무 과격한 운동은 하지 않는 것이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섬유근육통처럼 이렇게 전신 통증이 있는 경우에도 겨울철에 온도가 떨어지면서 좀 더 통증을 유발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겨울철에 더 심해질 수 있는 관절염과 통증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